컴퓨터공학과는 미래 사회의 정보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및 실습 프로그래머,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같은 관련 학문을 습득하고 새로운 이론 정리 및 실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기업체, 정부기관, 금융기관, 컨설팅 회사,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취업하거나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우리나라 정보산업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학생들은 우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3, 4학년이 되면 좀더 게임 쪽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쪽으로 공부를 더 심화적으로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언어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이 숫자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그러면 혹시 다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바 그 이클립스에서도 UTF-8로 제가 설정.